수고 많으셨습니다, 단장님. 아, 저는 새내기 번지품바이고요. 네. 오랜만에 또 작게 뵙겠어요.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. 자, 저는 시간상 관계로 말은 적게 하고 굵고 짧게만 한 3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는데, 여러분들 한 곡 끝날 때마다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자, 첫 곡이 뭐죠? 저 입력된 대로 아마 나오실 겁니다. 첫 곡부터 좀 잔잔한 노래하고 또 신나는 노래도 하고 해드리겠습니다. 차렷 격려. 단장님께서 열렬한 박수를 두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사실 입맛이 안 맞나봐요. 괜히 맞나봐. 난 내일 바로 그냥 갈 거야. 이렇게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다니까. 좀 더 나오기만 봐. 좀 더 막 나오기만 봐. 알았어. 약속. 감사합니다. 예, 우리 선배님도 오셨네요. 네. 자, 다음 곡은 뭔가요? 저는 라블라블 안 될 거예요. 네, 노래만 이렇게 쌔까지 하고 갈 거예요. 자, 해주세요. 본매력 가겠습니다. 풀어줘
쉬다가 나왔는데 저 삐그덕 소리 날까봐 엄청 걱정했어요. 근데 아, 그나마 또 많이 호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먼 곳까지 찾아주신 우리 이 팬분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몸들 빠른 모르겠네요. 예. 자 다음 곡 두 곡씩 예, 신나는 걸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곡씩 듣고 있습니다. 자 준비됐으면 주세요. 세월아 청준아. 자 이들은 꺾어주시고요. 변하는구나
고맙습니다. 잘 들으셨어요? 네. 아, 별로인 관계로 이제 색소폰 한두 곡 부르고 꺼질랍니다. 괜찮으셨어요? 네. 자, 저는 이제 아름다운 강사 한번 보내드릴까 하는데 여기 밑에 그 악보는 안 나오네요? 두 번째 악보는 안 나와가지고 좀 솔로는 제가 잘 안 될 것 같고 일단 아, 그 아름다운 강사 하는 거 있죠? 그 원필 한번 적어주세요. 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운 강산이죠? 맞죠? 맞아요, 안 맞아요? 아닌가 봐요. 대답을 안 해도 다들. 아름다운 강산이 아 이선희 씨인 걸까? 아, 네. 세대 차이라서 그래요. 어쩔 수 없어요. 20대 저는 30대. 네? 땡큐.
알겠습니다. 예. 지금까지 번지 품바이고요.